자, 3단원의 유교 문화가 발달한 조선이고요. 유교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유교 문화가 발달한 조선이라고 단원명이 되어 있죠. 조선이 유교를 뭐로? 나라의 근본으로 삼았대요. 유교를 나라의 근본으로. 왜 세웠냐? 배경이 뭐냐? 그럼 배경이 뭐냐? 신진사대부가 세웠다라고 그랬죠. 그죠? 신진사대부는 윤리랑 명분을 강조하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고려 사회를 개혁하려고 했었대요. 아, 신진사대부는 고려시대 고려 말기부터 있었잖아요. 그죠? 뭐라고? 윤리와 명분을 강조하는 성리학. 성리학이 또 유교예요. 그죠? 유교가 더큰 거예요. 신진사대부는 고려 말에 불교의 타락을 보고 불교도 비판했었대요. 뭐를 강조했었다고? 윤리랑 명분을 강조했대요. 조선 건국 후에 신진사대부는 뭐예요? 유교를 숭상했어요. 그리고 불교를 억압했어요. 자, 나라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노력. 경국대전이 나와 있고요. 상강행실도가 나왔어요. 이거는 다 뭐예요? 유교, 그죠? 유교에 대해서 나오는 거야. 그지? 이거는 다 유교라는 거네. 그지? 이것도. 경국대전은요, 세조 때 만들어서 성종 때 완성한 거예요. 세조 왕이에요, 왕. 세조 때 뭐, 해가지고. 몰라요. 조용, 조용! 대충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세조가 언제 왕이에요? 지금 7대 왕이죠. 1455년부터, 그지? 이 왕이 되고 몇 년에 했는지는 안 나오지만요. 세조 때부터 언제라고요? 성종이니까 7번, 8번, 9대 왕이에요. 그죠? 9대 왕이에요. 일단은 이것만 봐도, 그죠? 15년 정도는 흘렀죠? 왕이 바뀐 게, 그지? 그 15년 이상은 걸린 거죠? 그죠? 맞아요? 세조 때 뭐가 경국대전이라는 거예요. 세조 때부터 성종 때 완성을 했어요. 조선 시대의 뭐라고 최고의 법전이에요. 법전. 나라의 법전이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기준이 됐겠죠. 그 법대로 하겠죠. 또그 법의 뭐를 해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경국대전이다. 그래서 최고 조선시대 때 최고 법전이었다. 삼강행실도라는 게 있어요. 삼강행실도는 우리나라랑 중국의 그 충신, 또 우리나라랑 중국의 효자, 그 다음에 열녀, 그죠?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유교적 윤리를 잘 실천한 모범적인 사례예요. 이게 모범적인 사례죠. 충신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이 여자는 또 남자한테 잘, 그지? 해야 되는 거죠. 열녀라는 게 그거죠. 재혼하고, 남자 죽었다고 재혼하고 그러면 열녀가 아닌 거죠. 그죠? 열녀는, 그죠? 절대 재혼 같은 거안 하죠. 그죠? 뭐? 글과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림이 있다라는 거네요. 글도 있고 삼강행실도는 뭐가 충신 효자 열녀 이야기예요. 그죠? 뭐에 대한 거라고? 유교적 윤리예요. 유교적 윤리가 이런 거예요. 나 효도하고 충성하고 저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 나왔어요. 경국대전하고 삼강행실도라는 책이 나왔네요. 그다음에 유교의 가르침에 따른 생활 모습. 왕은 효를 실천해야 돼요. 효, 부모님에 대한 거죠. 아침 일찍
왕실의 우덜은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런 아버지, 어머니겠죠. 나라의 근본은 백성에 있다는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왕은 백성을 먼저 생각해서 나라 일을 결정하려고 하였어요. 그죠? 조선시대에는 왕부터 유교의 가르침을 따랐대요. 나라에서는 관홍상제를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백성에게 그저 예절, 관혼상제의 예절을 따르게 했어요.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들도 따르고 있죠. 그죠? 관례, 아이가 자라서 15세가 넘으면 어른이 되었음을 알리는 성년식이에요. 일종의 성년식이 관례고요. 옛날에 남자들은 일단은 이 조선시대만 해도 여자는 사람 대우를 제대로 못 받아서 여자는 빼고요. 남자들은 그지 상투를 틀었어요. 이렇게 닦고 다니다가 도련님들은. 그지? 맞아요? 혼례요. 결혼을 하는 사람은 평생 함께할 것을 약속하는 혼례예요. 혼례에 대한 그저 예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례요. 죽으면 상복을 입어요. 다 입죠? 지금도 입어요. 그죠? 장례를 치르죠. 이 장례에 대한 게 상례예요, 상례. 상을 치르는 예예요. 알았죠? 제례 볼게요. 제사 지내는 예예요. 이거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요거 정도는 안 한다. 별로 안 중요해서. 그지? 다 하고 있죠. 백정은 오랫동안 불교랑 민간 신앙을 믿어왔기 때문에 유교가 백성의 삶에 자리 잡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어요. 시간이 걸린 만큼 지금도 잘안 없어지죠? 쉽게 없어지질 않아요. 이게 그 나라들의 문화예요, 문화. 이런 거 쉽게 안 없어져요. 그치? 제사 지내는 거. 장례 치르는 거. 되게 크게 하잖아요. 혼례도 되게 크게 하잖아요. 그지? 조선시대 신분제도 볼게요. 조선시대는 태어나면서 신분이 정해져 있었어요. 양천제를 바탕으로 신분을 크게 양인하고 천민으로 구분했어요. 양인은 다시 양반이 있고요, 중인이 있고요, 상민이 있어요. 실제로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 네개 층으로 구분이 됐어요. 천민이 있었으니까, 그죠? 지금 너희들 보면은 무슨 뭐 김씨, 이씨, 박씨, 무슨 씨, 무슨 씨 보면 다 지네들 다 왕족이래.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 우리 이 조선 시대만 해도요, 조선의 전기랑 중기랑 후기로 가면요, 후기 가서 좀 이런 게 많이 없어졌거든. 뭐 전쟁을 임진왜란, 병자호란 같은 거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양반의 수가 되게 많아졌어요. 양반의 숫자가 되게 많아졌어. 이때만 해도 뭐예요? 양반은 1%가 뭐야? 100명 중에 한 명도 아니야. 더 적은 인원이어야지 귀족처럼 잘살수 있는 거잖아요. 그저 일도 안 하고. 나머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이 천민이 되게 많기 때문에 양반이 진짜, 그지? 행복하게 살수 있었던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오늘날 봐. 다 왕족이야. 그게 말이 돼? 안 되는 거죠. 그죠? 옛날에는 진짜 극소수였어요. 진짜로는. 그죠? 조선시대의 신분에 따라서 하는 일을 볼게요. 양반은 관리가 됐어요. 공무원이죠, 관리라는 건. 그지? 나랏일에 참여할 수 있어요. 땅도 가지고요, 노비도 가졌어요. 자신의 땅을 농민한테 빌려줘요. 그럼 돈을 많이 벌수 있겠지? 힘들지 않게. 그죠? 남자는 글 공부를 해서 관리. 일단은 관리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죠? 그리고 부자야. 알았죠? 중인은 볼게요. 양반과 상민의 중간에 있어요. 양반을 도와서 관청에서 일하거나 또는 전문직에 있었어요. 의학을 공부한 의관이나
역관이에요. 통역하는 역관. 통역사죠. 그죠? 오늘날로 말하면 대사관에서 일을 하는 거야. 그지? 의관이나 의사나 이런 대사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중인이었어요. 중인은 상민보다는 지위가 높았으나 높은 관직에는 오르지 못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상민은 그냥 농업, 업, 수공업, 상업 이런 게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상민은 뭐를 해요? 군역을 줘요. 군역은 뭐예요? 군대의 의무예요. 또 세금도 내요. 또 뭐도 했겠어? 부역이라는 것도 했어요. 나라에서 이렇게 일을 시켜요. 옛날에는. 야, 우리 동사무소 질 건데 니디디디디 와서 열흘만 일해. 돈안 줘, 물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냥 일하는 거예요. 야, 두달 동안 일해. 여기 우리 성이 무너졌어. 성 쌓아야 돼. 일로 와. 응? 싫어요. 이러면 죽이는 거죠. 그죠? 그럼. 임금님이 명하신 말을, 그지? 어겼어. 이거는, 그지? 대역죄예요. 니네 가족까지 몰살 시키는 거야. 그리고 너네는 다 노비가 되는 거야. 그지? 무섭죠? 그거는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나저나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그지? 이런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거죠. 세금 내죠. 그죠? 군대 갔다 오죠. 근데 잘 보면 이 위에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내고 군대도 안 가고. 이건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 보면 나쁜 놈들이죠.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은 잡아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천민이에요. 천민은 그냥 노비예요, 대부분. 자, 노비는요, 사람이 아니고요, 개인의 재산이에요. 내가 말을 한 마리 사오지. 말 누구 거야? 주인님 거잖아, 그지? 말 주고 사고 팔고 할수 있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천민이라고 그래서 너말 주인도 아니면서 다른 사람이 말을 갖다 때리거나 어떻게 하면 돼? 안 돼? 이거는 내 거기 때문에 건들면 안 돼. 노비도 마찬가지였어. 그지? 말이 비싸겠어? 노비가 비싸겠어? 노비가 비싸지요. 지금 장난해요? 노비는 야, 노비 하나만 있어봐. 일다 해주는데, 돈다 벌어주는데, 그것도 죽을 때까지 벌어주는데, 또 새끼까지 낳아봐. 대박이지. 그죠? 오늘날로 말하면 10억도 넘을 거야, 하나에. 생각을 해봐요. 노비 하나만 집에 있어봐. 얼마나 좋아. 그지? 나는 일을 안 해도 되는 건데, 그지? 밥도 개밥 주고, 그지? 난방도 안 해주고, 일 죽어라 하고. 어, 좋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사고 파는 거잖아, 사고. 말하고 똑같은 거야, 말하고. 그지? 개인의 재산이에요. 주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그냥 주인 마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천민은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노비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나라에 속한 노비도 있어요. 관노비예요, 관노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사노비랑 관노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직업이 있었어요. 백정이라든가 광대라든가 무당이라든가 기생이에요. 백정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정육점을 하시는 분들이 되겠죠. 그죠? 고기를 손질을 하고, 그지? 동물도 죽이고, 도살장이랑 정육점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무당은요, 말 그대로 잘 알죠? 그죠? 점을 쳐주시고요. 기생은, 우리 드라마 많이 봤잖아요. 술도 팔고요, 노래도 팔고요. 그죠? 그런 연예인에 해당이 됐겠죠.
광대는 뭐 연극을 하시는 연예인에 해당이 될 거예요. 이거를 천한 직업으로 여겼어요. 노비들은 이걸 할 수가 없는 건 알죠? 그치? 누구, 나라에 소속됐든가 어떤 사람이 주인인데 이걸 시키겠어? 그건 아니겠죠? 절대 아니에요. 그죠?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양반과 상민의 의식주 생활에 양반은 화려한 옷을 입죠? 쌀밥을 먹었어요. 쌀밥은 그 당시에는 대단한 거예요. 기와집에서 살았어요. 상민은 주로 후진 옷을 입었겠죠? 쌀밥이 비싸니까 잡곡밥을 먹었을 거예요. 초가집에서 살았을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지? 이 노비가 많으면 좋은데 땅도 많고, 그지? 그거 없으니까 이렇게 살았을 거야. 양반의 집은 남자와 여자의 생활 공간이 따로 있었는데요. 상민은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 게 어딨어요. 흥분해처럼 한 방에서 다 사는 거예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애새끼 11명. 그죠? 근데 양반은 그런 거 없어요. 남자들 있는 곳, 생활하는 곳, 여자들 생활하는 곳. 그지? 여자들은 뭐이 쓰개 치마 같은 것, 치마가 이뭐 아라비아 여자들처럼 다른 외간 남자가 이 얼굴을 보면 안 돼. 부정도 타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큰일 나는 거야. 그러면은 뭐를 어기는 거야? 응? 이 유교에 대한 거를 어기는 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처벌도 받아. 뭔 말인지 알겠어? 처벌을 받는다고. 법을 어기는 거랑 마찬가지야. 알겠니? 말하다 까먹었다. 여가 생활 볼게요. 양반 남자는요, 바둑을 둬요, 활도 쏴요, 시도 져요, 서예도 하고 그림도 그려요. 양반 여자는 수놓기도 하고요, 투호 알죠?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막대기 꼬링 시키는 거, 그죠? 상민 남자는 윷놀이를 하죠, 씨름을 해요. 상민 여자는 그네를 뛰죠, 널뛰기를 하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양반 여자는 얼굴 보이면 안 돼. 응? 뭐안 보는 데서는 할 수도는 있겠지만 보이면 안 돼. 그리고 그렇게 경박한 거는 상민이 하는 거라서 양반 체면이 있어서 안 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이 1%의 고귀한 신분인데 그뭐그 천한 것들이 하는 거를 하겠어요? 안 하겠지요. 상민은 모내기나 벼베기를 할때 풍년을 빌어요. 또 힘든 일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농악을 하기도 했어요. 농악. 강강술래가 있죠. 빙글빙글 돌죠. 줄다리기를 하죠. 고싸움이죠. 고싸움. 고싸움은 여기가 보면은 둥그렇게 됐죠. 이렇게 집신처럼 이렇게 줄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렇게 생겼죠? 여기에 올라간 거고, 차전놀이는 막대기 두 개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생겼죠? 차전놀이는 똑같이 하는 건데, 고싸움이에요, 고싸움. 여기가 지금 둥그렇잖아요, 그죠? 양반과 상민을 볼게요. 얘는 천민이겠죠? 그지? 천민이거나 이 사람 뽀일 거예요, 부하, 그죠? 조선시대의 신분제도를 잘 보여줘요. 길에서 우연히 양반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사해야 되겠죠? 그죠? 완전히 90도가, 뭐야, 이게 완전히 더 내려갔네. 30도네. 그지? 30도가 되겠어요. 인사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잡혀갈 수도 있어요. 심지어. 자, 신분질서를 볼 수가 있어요. 노비란 사내종과 계집은 비예요. 노랑 비를 합해서 매매도 되고요. 그죠? 우리 집 할아버지의 노비는 아버지 물려받고 양도 주고 증여도 되는 거예요. 물건이죠, 한마디로.
양반의 경제 기반은 토지랑 노비로 이루어졌어요. 그죠? 일상생활 대부분을 노비한테 의존하죠. 일은 다 노비가 하는 거예요. 그죠? 한 명의 노비라도 더 늘리려고 그랬겠죠. 맞아요? 어마어마한 돈이니까. 양반은 외출할 때 노비를 데리고 다녔어요. 심부름도 시키고요. 짐도 운반하고요. 또 개인 호위 부사도 되겠죠? 맞죠? 총알받죠. 생각해봐. 노비가 많으면 그 양반 집이 잘 사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이성계가 조선 건국할 때그 노비가 뭐라 그랬어? 개인 사병, 군인도 되는 거라 그랬지. 그지? 평상시 때는 논농사 지다가 겨울에는 군사훈련 받고, 그지? 그러는 거예요. 다시. 그렇죠. 그죠. 그래서 노비가 되게 좋은 거죠. 그 싸나운 노비는 그냥 일만 시키겠죠? 말잘 듣는 노비가를 데리고 다녔을 거 아니야. 그지? 맞지?